예전 영상에서 오래된 CD 플레이어를 소개했습니다. CD 플레이어에 들어가는 CD. CD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또 CD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D는 얇은 원형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CD가 만들어지는 과정 때문입니다. CD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합니다. 글래스에 포토레지스트를 코팅하면서 시작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반응하는 물질로 미세한 패턴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물질이죠. 원하는 부분에 레이저를 쏘고 그 이후 화학 물질을 처리하면 빛이 닿았던 부분에 포토레지스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마스터라고 하죠. 그 이후 일렉트로포밍이라는 방식을 이용해 메탈을 위에 만듭니다. 이제 메탈과 밑에 마스터를 분리해줍니다. 이 과정을 마스터 세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얻어낸 메탈은 대량 생산을 위해 여러 개로 만들게 됩니다. 마치 도장을 복제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메탈을 만들면 같은 패턴을 가진 CD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복제된 메탈을 도장처럼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도장을 찍는 단계인 스탬핑 오퍼레이션. 몰튼 플라스틱, 즉 녹아있는 상태의 플라스틱 위에 놓고 압착시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플라스틱에 원하는 패턴을 찍어낼 수 있죠. 이제 도장을 분리해내면 제일 밑에 층이 만들어집니다. 핵심적인 층이자 기본이 되는 부분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CD는 빛을 반사시켜 작동하는데 지금 이 상태는 빛이 거의 반사되지 않고 통과해버립니다. 그래서 반사시키기 위해 금속 물질을 얇게 입힙니다. 이렇게 해서 빛을 쏴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마치 거울처럼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됩니다. CD 표면이 거울 같은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외부의 상처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물질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D의 정보를 나타내는 스티커, 라벨 용지들을 붙여줍니다. 그럼 CD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CD는 여러 개의 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CD에 숨겨진 비밀과 CD의 제조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